제가 요즘에 이제 라이브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유튜브 그 라이브를 하시는 제일 유명하신 분의 채널을 굉장히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대도서관님하고 윤댕님 채널 라이브를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근데 대도서관님이 책을 쓰셨다고 하셔가지고 빨리 사서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도서관님의 이 책을 사기 위해서 다른 책을 다 장바구니에 결제를 했거든요. 이게 되게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거를 어저께 받았는데 어저께 다 읽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제가 오늘 라이브를 해야 되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에 필요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퇴근하고 진짜 막 이렇게 읽었거든요. 정말 도움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유튜브를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시작을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컨텐츠를 꾸준히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첫 페이지 펼치자마자, 대도서관님이 지금 방송하시는 컴퓨터를 몇 대를 놓고, 조명을 어디에다 놓고, 그다음에 무슨 카메라를 쓰시고, 무슨 마이크를 쓰시는지를 도면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게 정말 영업 비밀이거든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께도 솔직히 어떤 마이크 쓰세요? 어떤 카메라 쓰세요? 이렇게 여쭤보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그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으셔서 본인 방송에 적합한 카메라를 노력해서 찾아서 사용을 하시는 건데, 제가 이렇게 쉽게 여쭤보고, 저도 그거 살게요.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대도서관님은 여기에다가 정말 자세히 도면까지 그려주셨더라고요. 저는 그것만 봐도 일단 이 책값은 된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가 대도서관님이 이 생방송 하실 때 사용하는 카메라랑 똑같은 카메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진짜, 카메라 잘 샀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대도서관 영업 기밀 방출. 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보면 부록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대도서관님이 직접 약간 기획안처럼 어떤 컨텐츠가 이제 될것 같으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컨텐츠를 하세요. 이렇게 기획안을 짜주신 게 있어요. 그거를 보면 아직 컨텐츠를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처음에 대도서관님이 어떻게 방송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더 크게 채널을 키우셨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그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지, 이 1인 크리에이터들의 이런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런 거를 책에서 소개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